지난 17일 정오 기상청이 난리가 났습니다. 서울에 눈이 하루 종일 내려도 1cm 미만일 것이라고 예보했는데 한방눈이 쏟아진 겁니다. 3시간 만에 벌써 3cm가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.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나왔는데 복면을 좀 당했네.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기온이 0도였던 탓입니다. 먼저 눈이냐 비냐를 결정하는 건 고도 800m에서 지표 사이 비구름대의 기온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 관계자는 기온이 0도일 때 예보를 내기 가장 어렵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. 이런 날이면 집을 나서는 시민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, 환경미화원, 배달 노동자 등 여러 분들에게 수고하다고 했습니다. 눈의 양이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